드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뭐 라인이 다르긴 하지만 저도 드레이븐은 그잘 다루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리는 솔직히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드레이븐은 뭐 비교 대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Hey guys, this is Ashley King of K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Chovy, the mid laner of Genji Esports, after they defeat T1 on a 2-0 match score on the 7th week of 2024 LCK Summe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비 선수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T1에 2대 0으로 이기셨네요. 승승장구하고 계신데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T1을 2대 0으로 이겼는데 좀 상대가 그래도 잘한 팀이긴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를 바라보면 좀 2대 0 내는 것도 뭐 저희가 노력한 것과 같게 좀 좋은 성과를 낸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T1이 1세트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젠지 선수들이 놀라운 뭐 기량이라던가 팀워크로 따라잡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선수들은 1인칭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역전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좀 모데카이저가 많이 까다로웠어요. 초중반 단계에서는 좀 잡을 딜이 좀 부족해서. 근데 중후반 갔을 때는 모데카이저가 앞에 서 있으면 그냥 무대부터 뚫고 가면 된다는 걸좀 다들 인지시키고 중후반 가서도 결국에 딜러가 좀잘 먹어서 딜이 나오니까 게임하는 데는 이길만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있는데, 초비 선수가 제리를 하셨잖아요. 용 앞에서 한타에서 그 초비 선수가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모데카이저 궁한테 맞고 사라지는 부분, 솔직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좀더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했는데, 아. 뭐, 안타깝게도 좀안 좋은 위치로 가게 되는데, 사실 그게 좀 해야 되는 자리 같다고 좀 느끼기도 했고, 사실 이제 뭐 그런 플레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실패였고, 뭐, 다른 판에서는 성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 뭐,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몇대 몇이고 여기서 얻는 득이 이만큼일 때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셨네요. 왜냐면 좀 게임이 유리했으면 하지 않았을 플레이인데, 그 전에 되게 좀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좀, 저는 불리할수록 더 도박수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뭐 제리라던가 다양한 번딜 챔피언이 워낙에 미드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뭐 초비 선수는 옛날에 뭐 탱챔이 미드에 많이 나왔을 때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지금 현재 원딜 메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선호도는 있으실까요? 일단 원딜 메타에서 제가 좀 챔프 숙련도를 금방금방 쌓는 편이라 저한테는 좀 재밌고 좀 좋은 메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이제 뭐 원딜 챔프들이 미드에 올라간 거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텀에서 사실 뭐 애쉬 서포트도 처음에는 인식이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좀 많이 좋은 챔피언을 잘 잡았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프로게이머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편견이랑 거부감 없이 챔피언 성능이랑 게임 이기는데 얼마나 제 역할을 할수 있냐, 그리고 팀 조합도 따지기 때문에, 꺼내는 데는 다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챔피언들이 다양하게 바뀌는 게 보기에 좋다.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래도 미드에는 메이지가 나오고 탑에는 좀 탱커가 나와야지. 그리고 뭐 메타가 너무 자주 바뀌면 선수들한테도 솔랭을 많이 돌려야 되니까 부담감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맞붙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초비 선수는 어떤 쪽인지 조금 궁금해지네요.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게임성 자체만 놓고 보면은 많은 변화를 시도하면서 계속 인기를 끌고 질리지 않게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생각에 맞게 새로운 변화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드에 메이지만 와야 된다, 이런 건. 전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편이고, 저는 새로운 변화에는 좀 적극적인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 할게요. 나랑 페이즈 둘 중에 누가 더 제일 잘한다? 제리는 당연히 수원이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좀 저도 이견 없는 부분이고, 뭐 다른 챔피언 뭐 드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뭐 라인이 다르긴 하지만 저도 드레이븐은 좀 그래도 잘 다루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리는 솔직히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드레이브는 뭐 비교 대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멋있는데요? 그 페이즈 선수가 사실 인터뷰에서 그러시긴 했거든요. 아, 초비 선수, 펜타킬을 제리로 못 먹은 게 조금 아쉬웠다. 분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이에 대한 대답은 있으실까요?
저도 수원이처럼 좀 젊었으면 펜타 먹었을 텐데 이제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예, 네. 엔진이 좀 구식이라 못 먹었습니다. 아, 제가 스플래시 데미지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뭐, 아, 잘 알겠습니다. 페이즈 선수가 그렇지 않아도 최연소 1000킬을 받으셨잖아요. 뭐 재미있는 세레모니도 무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감상도 들어봐야겠네요. 저는 사실 뭐 사람마다 왔다, 뭐 이런 것들 가치가 다르잖아요. 네. 저는 뭐 1000킬, 2000킬 그런 거에 뭔가 저에게 큰 가치라고 안 느껴지긴 하지만 페이즈 선수가 1000킬을 해서 행복하다는 소감을 말했듯이 그거에 네. 맞게 축하를 하고 그리고 네. 세레모니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좀 더 자주 다녀야한다고 생각해요. 리엔지 선수가. 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평소 행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더 깊게 말하기 힘드네요. 네, 그 영어 비밀이기 때문에. 초비 선수는 항상 뭐 전적이라던가 연승이라던가 뭐 이런 기록들에 대해서 당연히 기분은 좋지만 내가 제일 많이 마음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말씀을 해오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기록을 계속 깨고 있는 초비 선수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네요. 일단 아무래도 생각하는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과거에 좀 부족했던 게 결국에 우승이라는 타이틀이었고 네. 그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저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네. 뭐 몇 킬이고 몇 연승이고 이런 가치들이 준우승을 하게 되었을 때 네.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냐 물어보면 결국에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그런 기록을 세워서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결국에 한순간의 감정일 뿐인데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떻다고 하지 않고 이건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썸머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초비 선수한테 1순위는 롤드컵, 2순위는 썸머일 수도 있겠네요? 저 개인적으로 중요도를 매긴다면 그렇게 네. 느낍니다. 이번 롤드컵은 초비 선수한테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요? 사실 이번 롤드컵도 중요하지만 다음 롤드컵, 다다음 롤드컵도 있겠지만 네. 사실 프로한테 제일 중요한 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번 연도도 매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최선을 다했어도 성적이 못 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팀들도 노력을 해서 그 성적을 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딱히 불만은 없지만 그래도 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빠르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하셨네요.